해경이죠. 해양경찰이 쭉 지금도 24시간 지키고 있습니다. 네, 일본 회에는 3일에 한 번 13회에 나타난대요. 이때는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일주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그 12회를 절대 넘어보지 않는다. 네, 네, 일본이 그렇게 현재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요, 김대중 시대에 일본 쪽에서 그 독도가 파미라는 곳을 한때 합의하려고 했습니다. 일본도. 그런데 마지막에 일본은 반대했습니다. 그거는 내부적인 이유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일본 내부적인 이유였어요. 그것은 일본 도쿄 1700km 네, 정도에 희한한 섬이 있습니다. 네, 오키노토리라는 섬이죠. 섬이 아닌 섬이에요. 이거 위에서 볼 때 만조시에 가라앉아 있어요. 거의 칸조시가 되면 조금 올라와요. 네, 근데 만조시에는 이 세 군데만 조금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콘크리트 무자를 그냥 씌운 것 뿐입니다. 원래는 아주 조그만 바위가 세 군데만 나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죠. 네. 네, 그 바위의 가장 높은 데가 만조시에는 16cm입니다. 사람이 서 있을 수도 없는 그곳이야말로 완전한 파위. 파위라기보다 돌멩이죠. 네. 그곳을 그 일본이 손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오키노토리보다 훨씬 큰 독도를 파위라고 해버리면 이쪽도 파위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은 독도를 섬이라고 마지막에 우겼습니다. 자, 일본이 이 오키노토리를 왜 섬이라고 주장할까요? 200K이기 때문에. 파위가 네. 되면 200K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일본이 실리적인 부분이 강하게 나타난 그 사례예요. 네. 너무너무 이성을 실리 앞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약점은 실리 앞에서는 이상한 놀이를 더 마음대로 만들어 나갑니다. 현재 중국어 협정은 마찬가지라는 거. 네. 그 독도를 보면 다른 많은 곳을 더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 200K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입장, 200K를 인정하지 못한다. 오키노토리는 파위다. 대만의 입장, 마찬가지입니다. 오키노토리는 파위다. 중국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일본 정부는, 그곳을 쭉 아직도 주장하고 있고,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제재판에 넘긴 나라가 아직 없어요. 우리 한국도 국제회의에서 주장만 할 뿐 국제재판소에 제소하지 않았어요. 네, 여러 가지 일본 한국의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래, 이것도 하나의 외교 카드입니다. 네, 요새 지소미야만 외교 카드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도 외교 카드로 쓸 수 있어요. 지금 국제재판소 여러 가지 재판소가 있어요. 해양법 재판소 이런 거 하는 거기에 제소할 수가 있어요. 아직 한 나라도 그거 안 했어요. 이유는 일본은 제소할 만한 나라가 있으면 가서 견제 원조를 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일본이 이곳을 치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가 큰 거죠.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 군데만. 뭐야? 네, 이러한 섬이 한국의 인천 앞바다에 조금 있다고 합니다. 네. 그저께 인천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천 교육관님이 이런 섬이 인천 앞바다에도 있다. 그러니까 이곳은 그 만조시, 간조시가 되면 조금 올라오는 거예요. 하루에 두 번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여기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경제권을 어떻게 만들어요 이러면. 네. 그래 일본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이니까 다 이손 쪽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뢰 앞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오히려 앞뒤가 안 맞지 않는 논리를 만들어 나가는 또 하나의 특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극가가 개입하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파위다라는 판결이 요새 났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2016년 7월 12일입니다. 남침묵회, 이곳은 침묵하고 비리핀 문제이죠.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기서 난 판결은 거의 작은 섬에 대해서 30개 정도의 판결이 한꺼번에 난 것하고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어떤 것이냐? 남침묵회 분쟁이죠. 여기 침묵하고 다른 나라가 분쟁 상태에 있습니다. 침묵은 이 하얀 점성, 이곳을 그단손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 하얀 그 손에 그 바다는 모두 중국의 바다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 곳이래요. 그러니까 남중국의 전체가 중국 곳이라고. 네. 그런데 베트남, 베트남은 여기 있잖아요. 네, 베트남은 여기 붉은 손. 이 손은 베트남의 바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네. 벌써 분쟁이잖아요. 필리핀은 이 조그만 하얀 부분인데 적어도 필리핀은 이 부분은 필리핀의 바다다.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국제재판소에 제소한 나라는 필리핀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산솔중재재판소라고 해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아닙니다. 사법재판소는 연토권 이런 곳들은 그 해양법적인 그 소미냐 파비냐 이런 것을 판단하는 그런 것인데요. 네, 결론이 났습니다. 2016년 침묵의 주장, 그러니까 이 그단성,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 내용이 이 아내의 바다가 중국 곳이라는 것이 부정됐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없다. 그러한 결론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있는 난사군도 이 소문들에 대해서 30개 정도 있어요. 그것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200K라든가 이런 거 선호할 수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이었는데요. 거의 결론은 이 섬들은 섬이 아니라 파비다 혹은 수중암초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자, 난사군도 중 하나는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바다이고 네, 여기 육지가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 육지는
자연으로 있는 육지가 아니라 충무기 매립을 했습니다. 자, 매립하면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네. 아까 그 소매 종이를 다시 한번 조금 보시면요. 많이 올라가지만, 네. 솜이란 자연으로 현손된 육지.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아무리 솜처럼 만들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콘크리트를 씌운 것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중국이 또 다른 소매는 이런 데에 비행장을 건설했죠. 비행장 건설. 이런 거 다 부정됐습니다. 특히 미국이 남중국해를, 미국해를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중국에게 주장했습니다. 그 판결을 수용해라. 이것입니다. 네, 미국의 그러한 입장들을 항상 따라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일본입니다. 그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는 다 네, 고개를 숙여. 사실 그 일본의 외무성 사람들을 만나면요 스트레스가 많다고 합니다. 외무성 외교죠 한국에서.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미국이 명령하면 모두 따라야 한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많대요. 그만큼 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배종국입니다. 미국에 배종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이 말하는 것을 전혀 거절 못한다. 이게 일본이에요. 아무튼간에 미국이 그래서 중국에게 주장합니다. 이 판결을 수용해라. 그러면 일본도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었지. 수용해라. 중국에. 그런데 그 주장을 하면서 일본이 자신의 모순에 눈을 뒀습니다. 바로 이거죠. 이것도 팝이다. 혹은 수준 암초다. 그러니까 아까 이 판결을 받아들인다면, 네. 그래서 일본 내에서 특히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 아까 일본의 오키노토리, 네. 이곳을 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일본 정부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라는 일본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독도 문제하고 관련해야 하잖아요. 자, 독도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이 난사군도 중에는 독도보다 3배 큰 곳, 6배 큰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파비다. 이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현재 국제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 내에서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독도가 국제법적으로 해양법적으로 섬이냐 파비냐 이런 식으로 재판에 붙여진다면 독도가 파비라고 그렇게 판결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물론 근내법적으로 섬이냐 파위냐 이러한 논쟁이 없죠. 독도는 섬입니다. 네. 근내법적으로 독토니까 섬이에요. 그렇죠? 독파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도는 섬이에요. 네. 근내적으로 그 파위라고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국제법으로 갈 때의 그 가능성이 다 이때 판결이
30개 정도의 방교를 하고 같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30개 정도를 다 조사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판결이 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하늘에 대한 문제, 폭도의 하늘. 요새 폭도의 하늘도 조금 문제되잖아요. 러시아 비행기가 오거나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그런데 51년 4월 이때 6.25였죠. 그런데 한신은 연합국 합의는 폭도는 한국의 온도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방공식별구역라고 해서 영공을 중심으로 위에 생기는 한국의 하늘입니다. 이곳을 영국하고 미국이 결정했습니다. 한신은 한국이 싸우고 있었으니까 오히려 한국 하늘을 영국하고 미국이 결정했어요. 이것은 남한의 하늘입니다. 여기요. 점성 부분. 네. 이렇게 탄시에요. 되어 있거든요. 우리도 독도 위의 하늘은 한국 곳입니다. 네. 현재까지 거의 70년간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항의한 적이 없습니다. 요새 조금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정확한 항의가 아닙니다. 아직은요. 그렇게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 자위대 비행기를 띄울 수 있다. 이 정도의 이야기예요. 독도 상공이 일본 곳이다. 말을 못합니다. 이때 결정됐으니까. 그리고 현재까지 인정해왔기 때문에. 이것도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 위를 지나갈 때 어느 나라 비행기도 한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요새 러시아 비행기가 그것을 무시하여서 이것을 실수였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긴밀한 협의를 하자 러시아하고 그렇게 또 이야기가 됐습니다. 지금 일본이 폭도 위를 지나갈 때 한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게 정확한 사실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마지막입니다. 독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렇게 쉽지 않죠. 해결을 한다라는 라기보다 지금은 치료해야 한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쉽게 해결 못하니까요. 자,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가져가서 깨끗이 해결하자. 이런 식으로 한국 안에서도 젊은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옳을까요? 예.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면 깨끗이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이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시는 분이 좀 계실 것 같은데 먼저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때 폭도가 분쟁지역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지금도 안 가는 것입니다. 자, 폭도가 분쟁지역이라고 인정하는 행위는 어떤 행위일까요? 그것은 폭도가 일본 곳인지 한국 곳인지 모른다 라는 것을 한국 스스로가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장, 폭도가 한국의 고유 용도다. 이 내용을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역사적인 자료나 모든 것을 일단 다 포기하여서 재판을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불리한 입장으로 후퇴하여서 일본 쪽에
우리 패배해도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일본이야 그 국제사법재판소의 독도 문제를 가져가면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독도를 지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 그 고등학교 때까지 기본적인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국제사법재판소가 많은 일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현재까지 국제사법재판소가 만들어진 지 45년에 만들어졌으니까 거의 70년 이상 지났죠. 73년, 74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된 재판이 몇 건인지 혹시 아십니까? 16건밖에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국제사법재판소는 열려있지 않습니다. 항상 휴업입니다. 그리고 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그 패소해도 불복할 수 있는 나라가 있어요. 패소했는데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다섯 개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미국, 중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이 안보리 이사국 다섯 개 국가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패배해도 불복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 사람들의 권리예요. 그러니까 82년에 니카라과하고 미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싸웠거든요. 니카라과가 이겼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불복했죠. 그래서 유야무야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는 다섯 개 나라에게는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불복하느냐 마느냐는 그 나라의 그 가치관이 있죠. 따라가는 나라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다섯 개 나라는 그것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요. 고등학교까지 정확하게 교육해야 합니다. 아니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면 다 끝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자, 일본도 중국하고 엄청나게 싸우는 소미 있잖아요. 아까 조금 이야기했죠. 센카비오르도, 야오이다오. 네, 남쪽에 있죠. 그 오키나와 가까운 데 있잖아요. 오키나와하고 대만 사이에 있고 대만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도 센카비오르도는 중국 곳이다, 대만 곳이다, 일본하고 엄청나게 싸우잖아요. 거기는 그거하고 비교하면 독도는 엄청나게 조용해요. 센카비오르도에는 중국 어선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가끔은 센카비오르도에 상륙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세계에서 보면 분명한 분쟁 지역이에요. 그런데 일본인들은 센카비오르도에 대해서 분쟁 지역이라고 말할까요? 절대 말 안 합니다. 일본인들은 센카비오르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고 분쟁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깨끗이 하자 이 소리가 나오지만 일본에서는 센카비오르도 일본이 갖고 있거든요. 시료집에는 센카비오르도를 갖다가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깨끗이 하자 이 말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고등학교까지 그러한 그러니까 독도 문제라든가 생각해보던 문제라든가 그거 떠나서 국제사법재판소란 무엇인가 이러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독성 문제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인데요. 자, 65년도에